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공서영입니다. 친환경, 좋은 소재와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환카드는 윤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좋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고민 없이 소비를 했었다면 착지 프로젝트를 알게 된 후에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착지 프로젝트와 함께할 수 있게 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착지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와 제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의 변화를 앞장서겠습니다. 가치 있는 소비 정보, 친환카드와 함께하는 착지 프로젝트, 여러분과 함께할 뉴 MC로서의 사명감, 아나운서 공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착지 프로젝트의 새로운 진행자 공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무척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옆에 아주 든든한 조력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저를 새로운 소비의 신세계로 안내해 주실 품이 넘치시는 문정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랩 문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조금 특별하게 노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얼룩송아지? 죄송한데 진짜 되게 멋진 노래 하실 줄 알았는데.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제작진에서 아산까지 직접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제작진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산이면 충남 아산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아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가깝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유, 경치 좋네요. 와우리. 와우리. 네. 와우리가 나타나면 이 오늘의 목적지인 게 농장 근처까지 왔다는 거죠. 소 목장? 뭐 네, 여기가 이제 목장입니다. 이제 건초를 막 말아놨죠. 지금 얼룩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힌트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얼룩소. 네. 근데 정답. 명확한 주제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한우라고 하는 점,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호반우라고도 불렀습니다. 호랑이 무늬를 갖고 있는 한우, 화식 식소가 되겠습니다. 식소요? 네. 우리 흔히 이제 얼룩소라고 그러면 젖소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의 얼룩소라고 하면 바로 이 식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 동시 그리고 노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1927년에 발표됐던 시인 정지용 선생님의 명시 향수에서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 1930년에 박목월 선생님의 엄마소도 얼룩소의 이 얼룩소가 역시 식소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작품에 등장했을 정도면 근데 저는 왜 처음 들었죠? 왜 이렇게 생소하죠? 네, 사실 1912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소를 이렇게 막 조사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4분의 1 정도는 흑우, 검은 소랑 식소. 꽤 있었네요. 네. 그런데 1938년에 일제에서 조선우의 혈색은 적갈색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소 모색을 지들이 결정해요? 그러면 제값을 받으려면은 누렁이를 길러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흑우도 포기하고 치수도 포기하고 다행스럽게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이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울룩울룩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몸에 마치 칡넝쿨이 걸려있다. 아,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요, 그 화식 방식인데요. 화식? 이게 바로 소가 먹는 풀입니다. 풀, 건초. 네, 건초입니다. 네. 그 원래 소라고 하는 것은 반추동물로서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런 건초를 먹어야 되거든요. 풀들을 쪄가지고 함께 먹임으로써 소화를 돕는. 야. 특히 이 목장에서는 송아지 때에는 풀만 먹여요. 그리고 15개월 때부터 화식을 시작하는데, 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사료랑 이런 걸 섞어서 푹 쪄가지고 소화하기 쉽게, 게다가 발효까지 시켜서 먹이는 방식으로. 화식 칙소요. 이 생산 과정이 장난이 아니네요. 생산자분의 이 노고가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고. 좋은 화식 칙소를 키우고 유통 판매까지 하는 것이 책임이나 이 자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부터 소비의 끝까지 운영하는 대표님의 목소리를 한번 통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식 칙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일반 소도 같이 사육을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칙소가 한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좀 늦습니다. 출하할 때 뭐 한 2, 3개월 더 키워서 빼는 게 이제 보통인데. 아산에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역적인 그런 특장점이 있나요? 좋은 점은 아산시에서 칙소에 대해서 많이 좀 장려를 하고 도움도 많이 줍니다. 간척지인데 바다하고 가까워가지고 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병충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장, 정육, 식당까지 직접 다 운영을 하시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처음부터 키워서 파는 데까지 이게 일관한다는 것은 상당한 저한테는 자부심이고요. 어떻게 키웠을 때 그 고기 맛이 어떻고 이런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키우는 어떤 그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칙소 한우구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네. 이 화면상으로 볼 때는 육질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육안을 보시게 되면 훨씬 저 육색이 새빨갛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구워서 맛을 보게 되면 육향이. 이야, 입안에 막 무지개가 막 펼쳐지고 막 천국이 펼쳐지는 그 와. 네. 사육 기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화식을 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목장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아버지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까지 이야. 함께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네.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볼 만한 목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칙소를 우리가 먹어도 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값을 내고 제대로 소비를 하게 되면 생산자분들은 이 칙소의 개체수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럼 제가 칙소의 개체수를 위해서 아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많이 먹을래요. 네, 많이 먹을래요. 네. 맛있다는데. 자, 이렇게 화식으로 키워진 칙소의 유익한 정보도 얻고 아침 목장에 꼭 한번 들러서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착지,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아,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제가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벌써 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저와 함께한 첫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아, 칙소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종 다양성, 칙소 네. 이런 부분이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칙소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